안녕하세요, 갈리감입니다. 인사를 못했네요, 앞전 두개 영상 다. 그만큼 요즘 너무 저밖에 몰랐나 봅니다. 오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 가보시면은 뭐 저기 이사하는 데들 많잖아요. 오늘 이삿날이거든요, 오늘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나? 굉장히 그런 길일이 있어요, 길일이. 오늘이 무진일인데, 무진년생은 88년생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진년에 태어나셨고, 육식갑자 월도 한 달, 그러니까 12번에 5개월, 5년 하면 60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달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무진월이. 근데 무진일은 60일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60갑자로 보면 갑자을축, 그리고 병인, 그리고 어제가 정묘, 오늘이 무진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60갑자 중에 다섯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왜 길일이냐면 옛날부터 뭔가 토의 기운이 있는 날은 뭔가 좀 감추는 날이거든요. 잠깐 뭐 토의 기운이 뭔가를 가두려고 하고, 뭔가 땅에다가 기운을 내려주고, 그래서 좀 뭔가 이동수가 있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그런 날짜에 좀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물이니까, 물은 사실 토가 강한 날은 좀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얼굴도 되게 부어 있고, 또 무진일은 저한테 좀 무거운 날입니다. 왜냐면 토 극수, 흙이 물을 좀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좀 기운이 강한 분들은 토의 기운이 강한 날 조금 부대끼는 날이세요. 대신에 뭐 건강관리 잘하시고 뭐 평소에 자기계발도 잘하시고 하셨으면 오늘 같은 날 물분들은 관성이 좋죠. 그래서 뭐 직장이라든지 좀 명예로운 날이 될수 있고, 예, 그런 날입니다. 저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각각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앞에 또 명리학 기초강의 좀 한번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궁금한 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진일, 그리고 시간대는 또 육식갑자의 맨 밑에 하단, 좀 강한 시간으로 포진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정사시네요. 사시가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니까 정사시입니다. 불의 기운이 엄청 강하죠. 화생토로 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무진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시간대죠. 약 300m 앞 인천 그래서 수원 방면 고갈차도 굉장히 좀 오른쪽으로 건조할 수도 있을 것 주행하십시오. 같고요. 다른 도로로 산불을 진입하지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조하니까. 예, 이상 오늘 일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간대가 11시 반 넘어가면 잠시 후 4, 5시네요. 고갈차도 그다음 오른쪽 도로로 무오시, 주행하십시오. 그때도 확 기운도 다른 강하고 도로로 토의 기운도 진입하지 강해요.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다음 무오시 다음에는 미시죠, 기민시. 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아무튼 오늘 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일간이 나무인 분들은 목극토, 돈이 굉장히 들어오는 날이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오늘 복권 잠시 좀 후, 사라고 좌회전입니다. 전화드리도록 하고, 다른 이상 도로로 오늘 진입하지 일진에 않도록 대해서 마치도록 주의하세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